범죄의식에 호소하기 좋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애들이 또 얘는 정신지 2급 장애인데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이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들이 이제 도저히 못 알아먹겠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잠이 많지 않아. 보통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애들이 방어 기제로 잠을 잡니다. 들으면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버리는데 얘는 잠이 없어.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잖아. 그러니까 서서히 얘가 일탈 행동을 수업에 안 들어와. 아무데나 그냥 퍼프질로 앉아서. 근데 학교 안에 어딘가 있긴 있는데 바깥에는 안 나와요. 바깥에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근데 어딘가 있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애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학교 안에 이렇게 소재가 파악이 안된 집이 있다는 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애한테 특별 경호원을 붙여준 거예요. 야, 우리 반에 회장아이, 여학생 회장아이, 같은 여학생 회장아이인데, 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공사를 좀 해라. 근데 보호한다고 하는 게이 이게 뭔가 결과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아이에게 요구한 것이 이 아이를 쭉 관찰해라. 관찰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보고서 써라. 근데 그거는 이제 얘한테 말은 관찰 일기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건이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또 회장이고. 그러면서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해나가요. 아이 자체가. 사실은 리더라고 하는 건 미국의 경우, 제가 미국의 3주 소속시킴 중에서 견학을 보내줬어요. 초중고 일주씩 3주를 가서 견학을 했는데, 그래서 가서 고등학교 가서 물어본 거예요. 미국의 봉사활동, 고등학생들 봉사활동은 어떠냐? 미국은 모든 대학이 다 봉사활동을 보는 게 아니래요. 이름하여 상위권 대학, 비학교들만 본대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잖아요. 미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인데 상위권 학교들만 봉사활동을 보는데 대답이 기가 막혀요. 이 아이들은 졸업하고 나서 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기 굉장히 명쾌한 거죠. 사회의 리더가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본다는 거야. 얘도 저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너는 특별히 이 아이를 관찰하고, 관찰하라는 게 도와주라고 그러면 힘든데 관찰하라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 관찰하면 도와주게 되죠. 왜? 남보다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행동을 보면서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게. 도와줘라 그러면 힘이 풀렸습니다. 근데 관찰이 있다 보면 저절로 그 아이를 이해하고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